안녕하세요 여러분, 채소입니다. 오늘은 립 제품 리뷰 영상을 가져왔는데요.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테스터 제품부터 받아봤던 제품이에요. 이렇게 공병에 담겨졌을 때부터 제가 컬러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제품은 정식 출시가 되면 진짜 인기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. 리뷰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, 바로 그 제품은 이번 미샤 신상 데어루즈 벨벳 6가지 전색상 발색 리뷰를 가져왔습니다. 제일 먼저 제품의 패키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이런 모양의 무광 매트한 패키지로 출시가 됐고요. 이렇게 좀 자석으로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패키지로 출시가 됐어요. 제가 보여드릴 색상이 총 16가지 컬러잖아요. 근데 정말 다행히도 겉에 케이스의 색상하고 안쪽에 있는 이 제품의 컬러가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어도 내가 바르고 싶은 립을 좀 빠르게 찾아서 바를 수 있다는 점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발림성을 보시면 이렇게 좀 보송하고 매트한 타입으로 출시가 됐고요. 입술 사이를 좀 매끄럽게 커버해주면서 발리는 제품이라서 각질 부각 없이 좀 도자기 표면 같은 매끄러운 발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. 이게 미샤만의 독자적인 공법이라고 하는데 보송하면서도 촉촉한 일반적인 매트립이랑은 살짝은 다른 질감이라서 평상시에 나는 좀 뻑뻑한 매트립은 너무 건조해서 잘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도전을 해보실 만한 그런 립이에요. 그리고 매트립의 장점이죠. 이렇게 한 번만 그어줘도 발색력이 정말 뛰어난 제품이고 총 1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잖아요.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부터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컬러감까지 다양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지만 좀 레이어드해서 발색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을 발색하면서 또 다르게 느꼈던 장점은 유난히 이게 지속력이 길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이게 틴트가 아니고 립스틱이잖아요. 근데도 약간 지워졌을 때도 착색이 살짝 남는 제품이라서 더 지속력이 길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색상 구성을 보시면은 레드, 오렌지, 핑크, 퍼플, 브라운 계열의 골드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. 좀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웜한 컬러부터 트렌디한 색상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제 데어루즈 벨벳 총 16가지 컬러를 제가 입술에 발색을 해보면서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앙코르 살사는 발랐을 때 딱 예쁜 칠리 색감이에요. 클래식 무드는 발랐을 때 좀 차분한 베이지 색감인데 좀 포인트 되는 컬러를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주기 정말 좋은 색감이에요. 이 핫스터프 색상은 발랐을 때 립에 정말 포인트를 딱 줄 수 있는 레드 립이에요. 좀 쨍한 색감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립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컬러입니다. 이 왓더 퍼플 색상은 발음을 잘해야겠네요. 이름처럼 되게 정직한 보라 색깔의 립이에요. 이런 보라색 립을 바르면은 되게 기분 전환도 되게 좋더라고요. 1구의 오렌지 색상은 발랐을 때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드는 오렌지 브라운 색감인데 보셨을 때도 너무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은 색감이에요. 베럴된 선 색상은 정말 봄에 바르기 딱 예쁜 꽃분홍 색감이에요. 저도 진짜 좋아하는 핑크립. 프리키갈 색상은 발랐을 때 약간의 차분한 핑크빛이 도는 MLBB 색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발색해도 좀 분위기가 확실하게 있는 색감이고 약간은 더 다크한 보랏빛이랑 섞어서 발랐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. 레트로뱅 색상은 발랐을 때 좀 귤색이랑 오렌지빛 사이에 있는 색감이거든요. 그래서 발랐을 때 정말 이름처럼 레트로한 느낌을 연출하기 좋은 그런 색감입니다. 소울마인드는 정말 딱 예쁜 말린 장미 색감이에요.
키스는 발랐을 때 좀 진한 코랄 색감이라서 생기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안색이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지금도 좋지만 봄에 바르기 더 예쁜 색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본투비 피치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스터닝 키스랑 좀 비슷한 색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바로 뒤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. 요 색감이 제가 직전에 발랐던 스터닝 키스 컬러고 요 색감이 제가 방금 바른 본투비 피치 컬러예요. 본투비 피치는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의 코랄 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모킹 건이라는 색상인데요. 발랐을 때 약간은 탁한 보랏빛이에요. 풀립으로 단독으로 발랐을 때 진짜 좀 포스 있어 보이는 느낌이고 너무 좋아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. 젠틀로즈는 말린 장미 컬러가 아니고 진짜 딱 발랐을 때 되게 싱그러워 보이는 예쁜 로즈 색감이거든요. 그래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도 좋고 컬러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좀 매트한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는 느낌? 핫은 발랐을 때 좀 그윽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레드 브라운 색감이거든요. 연하게 좀 톡톡 바르면은 살짝 톤 다운된 레드 같은 느낌도 들면서 립에 포인트를 주면서 분위기를 확 만들어주는 색감이라서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색감입니다. 영보스는 제가 테스트 제품을 받았던 컬러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컬러감이에요. 제가 이 제품을 바르고 인스타로도 몇 번 업로드를 했었는데 배색을 보시면 좀 생기가 넘치는 토마토 레드 색감이에요.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 미샤 데어루즈 탑퍼 팝핑 토핑이라는 색상. 나머지 컬러는 이렇게 무광 매트한 패키지인데 팝핑 토핑 색상은 좀 반짝거리는 글리터 케이스예요. 베이스로 컬러를 깔아준 다음에 위에 톡톡 얹듯이 바르는 그런 색감인데 한번 단독으로 먼저 발색을 해볼게요. 이렇게 단독으로 발색을 하면은 이렇게 빛 반사가 돼가지고 입술에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총 16가지 색상들을 모두 발라봤고요. 지금 바른 컬러는 제가 리뷰하면서도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젠틀로즈 컬러를 다시 발랐습니다. 제품이 총 16가지로 출시된 만큼 제가 같이 발랐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꿀조합 3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. 첫 번째 조합은 클래식 무드를 베이스로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 196 오렌지를 그라데이션해서 발색을 하는 거예요. 가을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두 번째 조합은 프리키갈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주고 안쪽에 스모킹 건 색상을 덧발라봤어요. 이 두 조합은 약간은 좀 트렌디하면서도 모브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영보스를 베이스로 깔아서 레드립 포인트를 준 다음 입술 중앙 부분에 팝핑 토핑을 톡톡 얹어서 조금 더 볼륨감을 줘봤어요. 이렇게 바르면 입술이 조금 더 볼륨감 있으면서도 좀 색다른 느낌의 레드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. 다음은 립스틱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묻어남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티슈 한번 찍어볼게요. 이 정도? 요 정도의 묻어남인데 사실 첫 번째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찍히는 게 있고요. 나머지 두 번째, 세 번째는 거의 묻어남이 없죠. 제가 최근에 발라봤던 매트립 중에서도 묻어남이 좀 적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. 다음으로는 이런 종이컵에 대볼게요. 이 정도? 이 정도의 묻어남이고 남아있는 컬러감은 달라진 게 없어요. 이렇게 제가 출시 전부터 정말 여러분께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미샤 데어루즈 벨벳 립스틱 총 16가지 전색상 발색을 모두 보여드렸고요.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크게 느꼈던 장점은 일단 다른 매트립들에 비해서 묻어남도 좀 적은 편이고 입술 처음 바르고 살짝 지워졌을 때도 뭔가 약간의 착색이 남아있는 점? 좀 남아있는 색감도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착색이 남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요즘 매트립들이 정말 잘 나오긴 하지만 정말 입술에 딱 발랐을
발릴 때 각질 부각 없이 매끄럽고 좀 촉촉하게 약간 이렇게 보드럽게 발리는 그런 발림성도 꼭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립스틱을 구매하시면서 분명히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컬러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데어루즈는 이렇게 많은 네, 데어루즈는 이렇게 많은 컬러감들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미묘하게 다른 조금 더 예쁜 컬러감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미샤 신상 데어루즈 벨벳 전색상 리뷰를 정말 다 끝냈고요. 오늘 리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